오라리? 오라리? 쓰레기 같은 인간을. 아, 리븐 라인전이 또 재밌거든요.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핑크 와드와 박스박스의 그 자강 도천은 개뿔, 리븐이 더 유리해요. 네,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샤코 유저 보베입니다. 아, 이번 상대는 리븐인데, 리븐 정복자 리븐 보조로 지배를 든 걸 보아니 피해만 이런 거 찍은 것 같거든요. 라인 유지력에서 조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상대가. 근데 이게 샤코가 리오크 되고 나서는 필각 보기가 살짝 애매해졌어요. 박스가 이게 분산 딜이 돼버리니까 딜이 살짝 애매해요. 이 찍었네? 피해 마시네요. 지롱. 아. Nope. Nope. 아. 도대체 왜 그러세요? 뭐 아. 실수로 못 먹어. 아. 오케이, 앨리스라서 갱을 좀 조심합시다. 지금부터 박스 관리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. 갱당해서 죽는 그림이 나와서. 대포 먹었죠? 대포 먹을 때 이 안 쓰거든요. 리븐 같은 경우 트라이앵글 하나 만들어주고 딜교 살짝 망치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. 앞에서 박스를 하나 빼줘야 상대가 방심하고 들어오거든요. 이럴 때 평 이 평 박스 관리가 안 됐다 이거. CS나 잘 먹어야지. 썬템 벨트 갈 듯. 앨리스가 5빌이거든요. 갱 계속 올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. 아! 타이밍 씨. 타이밍 못 맞췄다. 아까 4레벨 때 무조건 땄어야 됐는데 3레벨이었나? 아무튼 아 이 드럽게 세네 이거. 라인 미는 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조졌단 말이죠. 헤르메스 갔어. 개소름 돋는다. 거리 조절이 힘들어서. 아니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경치라도 먹어야 되지 않니? 오잉 공메슨 오잉 공메슨 오잉 공메슨 이쪽에 좀 오잉 공메슨 재활용 해야지. 이제 이게 되지롱. 라인을 밀 수 있다는 이 행복감. 근데 킬각이 안 나오. 대포 먹을 때는 이 안 쓰거든요.
오라리? 오라리? 쓰레기 같은 인간은! 뭐 하세요? 전 제 잔상인데? 데코 하나 봐가지고. 리븐이랑 할 때는 템을 좀 역겹게 가져와야 되거든요. 역겨운 템들이. 여기서? 요거 가면은 딜 안 들어옵니다. 절대 안 들어와요. 복귀했다 쓸게요. 렌즈로 바꿨다. 녀석아, 스킬은 신중하게 써야지. 신중하게. 추적자 먼저 안 올려도 될 것 같거든요. 쿨감 맞출 시간에. 여기서 더 역겹게 가려면은 존야에다가 바로 가인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 봐서. 어차피 암살하기도 또 애매하고 상대 챔프들 자체가. 얘 여기다가 전령 깔 것 같거든요. 전령 증발. 뻔하지 뻔하네. 전령 왜 먹었냐. 아이씨 패시브 그렇게 약간. 아 제가 잡을 수 있는데. 박스 한 3개 받더니 피가 없던데요. 안 죽어요? 아 이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안 죽냐? 아, 와우! 안 되겠다. 이거 가겠습니다. 역겨움의 절정체를 보여드리죠. 존냐 가행 가기 전에 초시계까지 써가지고 이론상 5초 무적. 5초면은 이게 속임수 쿨이 지금 33%라서 그런데 거의 7초거든요. 그냥 T10으로 들어가서 비비다가 공 쓰고 비비다가 이준녀 쓰고 나올 수가 있어요. 뭐야 이준 두 개밖에 없어. 뭐야. 아 여기 있네. 아 존망해 지금. 아니 무슨 미니언들이 조각조각 나와서 와. 거리 하나 더 죽여버려. 안녕하세요. 관심도 안 주네. 뭐지? 관심 좀 주실래요? 어? 이들 그거 오시면은 바로 못 켜요. 아! 죽었다. 도발을 당하다니! 가라 가라 가스 보여줘. 진풍 명품 해보실? 아씨, 아, 리븐 자꾸 도망다녀가지고 딜량 끊겼어 마지막에. 아무튼 오늘의 샷건은 여기까지. 빠이.